박영수 특별검사는 문학의 블랙리스트의 출처를 청와대 정무수석실 산하 국민소통비서관실로 지목하고 오늘 정무수석실 전직 비서관 2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특검은 이들의 지시를 받은 국민소통비서관실의 한 행정관을 블랙리스트의 실제 작성자로 보고 있습니다. 이훈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달 참고인으로 특검 조사를 받은 신동철, 정관주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이 이번엔 범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불려왔습니다. 그 블랙리스트 가져가셨나요? 억울하신가요, 그러면은? 피의자로 바뀌신 부분에 대해서요? 부산에서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들은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에서 근무할 때 문학의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의 지시를 받은 조윤선 정무수석이 다시 국민소통비서관실에 작성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특검팀은 지시를 받고 블랙리스트를 직접 작성한 인물로 허현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을 지목하고 허 행정관에 대한 소환 조사도 검토 중입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작성 배후라는 게 특검의 판단입니다. 특검팀 관계자는 김기춘, 이병기 두 비서실장을 거치는 동안 문학의 블랙리스트가 꾸준히 관리된 건 대통령의 지시나 묵인 없이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최순실 씨를 위해 기업의 각종 특혜를 지시한 것 외에 특정 문학의 인사들에 대한 지원을 막은 혐의까지 추가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